다녀왔습니다. 아우, 집사! 왔습니까? 뭐야, 너네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어? 어, 그래? 오랜만에 운동을 했다니 아주 상쾌했냐? 상쾌해용, 상쾌해용. 이야, 운동 좋지. 근데 말이야, 방 안에서 축구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? 와, 그래서 그것들이 방 안에서 축구를 해서 가구나 물건들을 다 박살냈다고? 그래. 진짜 미친 새끼들이다. 그 정도면 그냥 딴 데 보내버리는 게 낫지 않냐? 현식이 언제 데려갈 거냐? 딴청 피우지 말고 새끼야. 김현식 언제 다시 데려갈 거냐고. 아니, 야, 좀만 더 맡아줘 임마. 내가 사정 나아지면 금방 데려갈게. 난 씨발 뭐 사정 좋은 줄 알아? 안 아끼만 맡아달라 해놓고 벌써 몇 년째 안 찾아가고 있잖아 이 미친놈아. 이따 강의 끝나고 치킨 사줄까? 그 단순한 새끼. 근데 주로 어떤 놈들이 사고를 제일 많이 쳐? 누구겠어. 땅땅이랑 현식이 이 새끼들이 제일 문제지. 아, 그 새끼들 대체 왜 그런데? 중성화 수술은 했지? 아니. 와? 중성화 수술을 아직도 안 했다고? 어. 야, 이씨, 그래서 그런 거네. 중성화 수술 안 해서. 그런가? 그래, 임마.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동물들 성격이 막 온순해지고 그런다잖아. 아니, 그게... 안 그래도 나도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. 어, 했는데. 그러다가 내가 중성화 당할 뻔해가지고... 그게 뭔 씹소리여? 아니 아무튼 걔네가 반항을 엄청 해서 중성화를 못 시켰다는 거지? 얌마! 그거를 막 아무 전략도 없이 무식하게 끌고 가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? 엥?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데 뭔 전략까지 필요해? 당연하지 임마! 하다못해 남자애들 폭력 수술하는 것도 엄마 아빠가 전략 짜서 병원 내려가는데. 그런가? 그치만 그놈들 눈치도 보통이 아니고 만만한 놈들이 아닌데. 야, 그렇다고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거야? 너도 그 새끼들한테 반격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! 야, 짐승 친구들! 뭐야? 오늘따라 왜 이리 수상하게 인사합니까? 뭔가 꾸미고 있는 듯한 말투군요. 시발놈들, 눈치는 더럽게 빨라가지고. 에이, 꾸미긴 뭘 꾸며? 그나저나,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? 우와, 외식하는 건가요? 가끔은 이런 날도 있는 거지. 뭐 먹게용? 글쎄, 돈가스 어때? 니들 표정이 갑자기 왜 그래? 돈가스 먹으러 가자니까. 야, 무슨 배달이야. 허구한 날 배달만 시켰는데 오늘은 나가서 먹자. 야, 이게 찌발놈아. 우리 중성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? 뭐? 아니, 무슨 소리야. 좋은 마음으로다가 사줄라 했더만 참 사람 섭섭하게 하네. 얘야? 참나, 누가 하라면 못할 줄 아나. 네, 돈가스 월드입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좀 이따 6시에 5자리 예약하려고 하는데요. 아, 6시에 5자리요? 네, 알겠습니다. 자, 됐지? 아, 빨리 나가자. 배고파. 자, 다 왔다. 난 여기 돈가스가 제일로다가 맛있더라고. 응? 왜 하필 여기냐니? 이 집 돈가스가 제일 맛있다니까. 돈가스 가게 위치가 참 묘한 것 같습니다. 3층에 동물병원 있는 거? 아, 그러게 완전 우연일지다. 어차피 우린 돈가스집 가는 거니까 별 상관 없잖아, 그치? 자, 그럼 맛있는 돈가스를 야무지게 먹어볼까? 집사. 응? 왜? 돈가스집은 2층 아닙니까? 그치. 근데 왜 3층을 누른 겁니까? 어? 그러네. 실수로 누른 거 알았으면 빨리 2층으로 바꿀 것이지. 왜 가만히 있습니까? 실수로 누른 게 아니니까. 니들은 나랑 같이 살려면 중성화 당해야 해. 니들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. 평소에 우리한테 그렇게 처맞거든.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? 그건 내가 그냥 봐준 거고. 내가 진심으로 싸우면 니들 같은 작은 동물들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붙어보겠습니까? 들어와!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포기하지 그랬습니까? 뭘 가져왔어용?
맛있는 돈가스를 사주는 우리 주인을 위해 건배나 한번 할까요? 좋습니다. 자! 잘했다. 세대갈. 야, 세대갈, 너 잠깐 일로 와봐. 응? 야, 세대갈, 넌 너만 고자인 거 솔직히 억울하지 않냐? 억울해요, 억울해요. 그럼 나 좀 도와줘. 어떻게요? 내가 일부러 애들 중성화 시키러 가는 티를 팍팍 낸 다음에 중성화 시키는 거 실패한 척해서 애들을 방심시킬 테니까 그때 네가 이수면제를 물에 타서. 이번만큼은 우리들의 승리다! 승리다! 그러니까 이렇게 세 마리 중성화 시키신다는 거죠? 네네. 개랑 고양이랑. 이거 쥐까지 중성화시켜요? 쥐는 보통 중성화 안 시키는데. 네, 그냥 하는 김에 다 시켜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중성화 깔끔하게 시켜드릴게요. 우후! 수술비는 개는 30만원이고요 고양이는 15만원, 쥐는 5만원만 주세요. 다 해서 50만원 되겠습니다. 저기... 혹시 어떻게 할인 좀 안 될까요? 돈이 부족하세요? 네, 조금... 아, 나가.